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리타스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이준호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박지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고려대학에서 처음으로 열린 베리타스 포럼에도 양일에 걸쳐 약 800여 분의 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번 포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연장을 찾아주셔서 진리, 베리타스를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열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명 군도 작년에 베리타스 포럼에 참석했죠? 네, 저는 지난번 포럼에도 스텝으로 일했었는데요. 아마 작년에 오셨던 분들도 저를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포럼 때 무대 뒤편에 앉아서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고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첫날에는 이곳 과학도서관에서 오스기니스 박사님과 포스트 진리 시대에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둘째 날에는 강영환 교수님과 우정학 교수님을 모시고 존재하는 것들, 과학자와 철학자의 기독교적 사유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받아 정리하면서 참석자분들의 진리에 대한 뜨거운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둘째 날 강연은 대화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밖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이번 제2회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에도 진리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포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함께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 서포터즈, 동아리와 교회, 기관 등 모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인 강연은 약 1시간 반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과 이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강연 이후에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이후에는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화면에 보이시는 맞은편 2학관 건물 1층에서 그룹별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께서 이 그룹별 토론회에도 참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오늘 강연에 대하여 나눈 시간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중 질문을 보내주실 때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를 검색해서 이름 혹은 별명과 함께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PPT 하단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되시는 분을 호명해드린 후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몇 가지를 선정하여 질문한 뒤에는 자유로운 질문 시간이 이어집니다. 또한 강연이 끝나고 나누어드린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거나 혹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포럼에 관한 설문을 꼭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베리타스 포럼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베리타스 포럼은 1992년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 200여 대학에서 진행되어 온 대학 내 진리 탐구의 장입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제1회 베리타스 포럼이 고려대에서 열렸고 오늘 이 두 번째로 열리는 포럼입니다. 또한 오늘의 포럼 이후에는 29일, 즉 내일 서울대에서 베리타스 렉처라는 이름으로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강연이 한 번 더 이루어지겠고요. 30일에는 캠퍼스 사역자분들과 후원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개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비공개 워크숍은 성복중앙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캠퍼스 사역자들 분들 중에서 아직 연락을 못 받으셨거나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리타스 포럼은 대학의 지성인들이 모여 함께 삶의 가장 어려운 질문들에 관해 대화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장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와 진리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진리란 무엇인지 솔직히 질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연 이전에도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과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탐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시거나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과 이후 토론이 모든 분께 도전이 되고 또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위로도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포럼의 강연자이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책들이 발간되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은 최근 북미 지역 지성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 철학자이십니다. 1970년에 태어나서 철학적 신학을 주제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칼빈 캘리지에서 철학 교수로 계십니다. 그동안 2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중에 한국에도 번역된 책으로는 문화적 예전과 관련된 시리즈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왕을 기다리며 라는 3부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누가 포스트 모던지즘을 두려워하는가, 급진 정통주의 신학, 습관이 영성이다와 같은 개혁주의 전통의 책들을 통해 포스트 모던이즘 철학과 신학의 조우를 꾀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의 원제가 바로 오늘 강연의 제목이기도 한 You are what you love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문화적 분석과 함께 날카롭고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은 영어로 진행이 되며 통역자로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수광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인 강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You are what you love, why everybody worships something 이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땡큐. 땡큐.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in Seoul. 제가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I am very grateful to the Veritas Forum. 저는 이 Veritas Forum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And to the Christian faculty here at Korea University. 특별히 고려대학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교수님, 기독교인 교수님들에게 감사하고요. And to all of you for coming here tonight.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If I really want to get to know you. 만약 제가 정말 여러분을 알고 싶다면. If I want to know who you are, what makes you tick. 만약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I'm not going to ask you what do you think. 저는 당신에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I'm not going to ask you what do you know. 저는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I'm not even going to ask you what do you believe. 심지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There are a million things you think and know and believe that don't touch the core of who you are.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알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당신의 존재 그 핵심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수백만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You are not just a thinking thing. 당신은 단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So your thoughts don't really disclose what animates you and what orients you.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당신을 살아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어떤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If I really want to peer into your heart, and learn who you are. 만약 제가 정말 당신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I'm going to ask a different question. 저는 아마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What do you want?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Your wants, your desires, your hungers, your cravings, your longings. 당신의 그 원함,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갈망 또는 당신의 배고픔 목마름, 바램.
Your loves are the animating center of your identity. 다시 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 바로 당신의 그 아이덴티티에 살아 움직이는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All your Instagram posts with hashtag want tell me more about you than the papers you've written. 당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 바램 또는 원함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단 그 포스트들이 오히려 당신이 쓰는 학기말 논문보다도 훨씬 더 당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Everybody's got a hungry heart.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And that hungry heart is the engine that drives you. 그리고 그 굶주린 마음이야말로 실제로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Your ambition is a measure of your heart. 당신의 야심이 또는 당신의 야망이 당신의 마음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Your ambition is like a barometer of your loves. 당신의 그 야망이 바로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것이죠. So your identity is a reflection of your desires, what you love, what you long for, what you hope for.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가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갈망들 안에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또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희망하는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But then here's the discomforting reality we all have to face.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만 하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What if I don't know what I want? 만약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면 What if I don't love what I think?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That discomforting epiphany is at the heart of Russian filmmaker Andrei Tarkovsky's masterpiece Stalker. 자, 바로 이 불편한 깨달음이 러시아의 그 영화 제작자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그 영화사적인 걸작으로 만들어낸 그 영화 스토커라고 하는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The genre of this movie hovers between noir thriller and dystopian science fiction. 자, 이 영화의 장르는 누아르 스릴러와 그리고 문명 파괴적인 공상 과학 영화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Set in environs that at times evoke Cormac McCarthy's novel The Road and at other moments look like the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The plot of this movie follows three men on a journey. 자, 이 영화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코맥 맥카티라는 분이 만든 더 로드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다른 장면에서는 The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아, 흠없는 마음에 비치는 영원한 햇빛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게도 되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세 사람의 남자가 떠나는 여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So there are three characters, the writer, the professor, and the stalker. 자, 세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교수와 작가와 그리고 스토커가 있습니다. As we begin, their destination is shrouded in mystery and intrigue. 자, 우리가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저들이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는 어떤 미스터리와 그리고 어떤 음모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But eventually we learn that Stalker is leading these men to the zone and more specifically to the room within the zone. 자,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스토커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두 사람을 더 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그 존 안에 있는 그 방, 더 룸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The zone has this eerie feel of a post-apocalyptic oasis, a scene where some devastation has left ruins that are now returning to nature, a terrible beauty, a bright sadness. 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더 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우리에게 마치 인류 종말의 어떤 묵시록 이후에 등장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으시시한 느낌을 주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폐허 속에서
어떤 끔찍한 아름다움 또는 밝은 슬픔 같은 역설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So this room is what has drawn them there. What has led them to follow Stalker's promises. 자, 이 The Room이라고 하는 이 방이야말로 스토커가 약속한 것들을 따라서 온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이유가 됩니다. For in the room, he tells them, they will achieve their heart's desires. 왜냐하면 바로 이 방 안에서 그들은 스토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의 갈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room, their dreams will come true. 이 방 안에서 그들의 꿈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In the room, you get exactly what you want. 그리고 이 방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게 될 것입니다. Which is why when they are on the very threshold of the room, professor and writer both get cold feet.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방 문턱에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그 교수와 작가가 갑자기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Jeffrey Dyer captures this scene in his remarkable book about the movie called Zona. 제프 다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쓴 아주 주목할 만한 책인 조나라는 책에서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y are in a big, abandoned, derelict, dark, damp room. 그들은 지금 이 크고 버려지고 유기되어진 그리고 어둡고 음습한 이 방 앞에 서 있습니다. With what looks like the remains of an enormous chemistry set floating in the middle. In a puddle in the middle.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모습은 마치 그 방 한 가운데 어떤 화학 장치들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화학 장치들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It's as if the zone resulted from an ill-conceived experiment that went horribly wrong. 마치 어떤 잘못된 의도에 의해서 행해졌던 실험이 끔찍하게 잘못되어져서 그 잔해들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Off to the right, there's a large hole in the wall. 자, with a source. 아, sorry. 오른쪽에는 그 벽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With a source of light that they're all looking towards. 그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비쳐오고 있는 근원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For a long while. No one speaks.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The air is full of the chirpy chirpy cheep cheep of bird song. 그 방 안의 공기는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지저귀는 노랫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It's the opposite of all those places where the sedge has withered from the lake and no birds sing.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풀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새도 노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Here the birds are whistling and chirping and singing like mad. 그런데 이곳에서는 새들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고 그리고 짹짹거리고 있었고 마치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Stalker tells writer and professor 스토커가 작가와 교수에게 말합니다. That we are now on the very threshold of the room. 자, 이제 우리는 이 방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of your life, he says. 그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Your innermost wish will be made true here. 왜냐하면 당신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here we are.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you can have what you want. 자, 이곳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Who wants to go first? 자, 누가 먼저 들어가시겠습니까? Professor and writer both hesitate because it dawns on them. 그런데 이 교수와 작가가 둘 다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What if I don't know what I want?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Well, that's for the room to decide. 그건 방이 결정할 것입니다. The room reveals all. 그 방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What you get is not what you think you wish for, but what you most deeply wish for.
왜냐하면 이 방 안에서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당신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 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a disturbing epiphany is creeping up on writer and professor.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가신 깨달음이 지금 이 교수와 작가의 마음 속에 지금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What if they don't want what they think? 만약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if the desires that they're conscious of, that they've chosen, 만약 그들이 선택한 바로 당시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갈망이 What if those aren't their innermost longings, their deepest wish?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그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바람이 아니었고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if in some sense their deepest longings are humming under their conscious awareness? 만약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가장 깊은 갈망들이 사실은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실에 그들의 의식 저 아래에서 이렇게 우웅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if they are not who they think they are?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So how does that happen? How could it be that I don't know what I want?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This is possible because love is a habit.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Philosophers would say love is one of the virtues. 철학자들은 사랑이 미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That means it's a moral habit that orients our lives.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도덕적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Now, in rule-based cultures, we don't always appreciate the moral significance of habit or virtue. 자, 규칙이 다스리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습관이나 미덕의 도덕적 중요성에 대해서 그다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o I want to take a few moments to explain what habit means for us and why that's importan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Virtues are quite simply good moral habits.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도덕적 습관들입니다. Bad moral habits are what we call vices. 나쁜 도덕적 습관들은 악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So good moral habits are like internal dispositions to the good. 자, 좋은 도덕적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기질과 같은 것입니다. They are There are character traits that become woven into who you are so that you are the kind of person who's inclined to be compassionate, forgiving, so on. 자, 이 도덕적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자신 안에 이렇게 완전히 직조되어져 있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보다 더 긍휼한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당신의 성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virtues are different from moral laws which are external stipulations of the good. 그래서 이 미덕 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드는 외적인 규칙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In fact, as the medieval philosopher Thomas Aquinas points out, there's actually an inversely proportionate relationship between virtue and law. 실제로 중세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과 법 사이에는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The more virtuous someone is, the more they have an internal disposition to the good that bubbles up from their character, the less they need the external force of the law to compel them to do good. 만약 어떤 사람들이 더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기 위한 그 내적인 기질들
성품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그 성품으로부터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선을 행하도록 그들을 강요하는 외적인 법들을 덜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onversely, the more vicious a person is or people are, the more they need the external stick of the law to compel them to do what they ought. 대조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더 사악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또는 사람들이 더 사악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법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Anyone who has raised children is very familiar with this. 자,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척 익숙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Early on, we need to constantly tell and compel our children to do the right thing. We're training their moral sense. 자,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는 우리는 좀 더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또는 강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도덕적 감각을 훈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But the goal and hope is that in the process they are internalizing a sense of the good and will become the kind of people who then do it without the stick of rules compelling them to do so.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선에 대한 감각을 내면화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규칙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So in a sense a habit means that you're inclined to do something automatically as it were.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습관을 습득한다고 한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자동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Or as the philosopher Aristotle put it, when you've acquired a habit, it becomes second nature. 또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습관을 습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본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Now, why do we call things second nature?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것을 두 번째라고 말할까요? Well, first nature is the hardware that characterizes our biological systems and operates without our thinking about it.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본성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조직 과 같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For example, at this very moment, you are not choosing to breathe. 자, You're not thinking about it.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도록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I mean, maybe now you are thinking about it.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이제 생각하시겠죠. But most of the time, You breathe and blink and digest your breakfast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숨 쉬고 눈을 깜빡이고 당신이 먹은 아침 식사를 소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That's because nature takes care of that process and it hums along under the hood of our consciousness.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능 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아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본네트 아래 엔진이 웅웅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아래 의식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So in a similar way habits become second nature for us because they operate in the same way.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본성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They become so woven into who you are that they are as natural for you as blinking or breathing. 자, 이것이 두 번째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너무나도 꽉 짜여져 있게 되어서 완전히 직조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숨 쉬는 것이나 눈을 깜빡이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those habits. They come naturally to you. 자, 당신은 그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When you've acquired the sorts of habits that are second nature, it means that you've become the kind of person who is inclined in that direction now without thinking about it. 자, 당신이 어떤 종류의 습관을 습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당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becomes your default setting. It's what you do when you're on autopilot. 자, 마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의 기본 설정값처럼 그렇게 당신이 예를 들어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비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A key question then.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How do I acquire such habits?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습관들을 습득하게 되는 것일까? Or more specifically, if love is a habit, how do I learn to love?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만약 사랑이 습관이라면 어떻게 나는 사랑하도록 배우고 있는 것일까? So both the ancient philosophical wisdom of Aristotle, 자,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와 and the contemporary insights of psychology tell us the same thing.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통찰력들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We acquire such habits through embodied practice. 우리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의 몸으로 하는 실천들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Both ancient philosophy and contemporary science agree that for the most part we make our way in the world by means of this under the radar intuition. 자, 고대 철학과 그리고 현대 이 인지적 과학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을 레이더 밑에 있는 우리의 직관과 무의식적인 조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we live not so much by what we know as by know-how.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습득한 지식, 다시 말해서 노우가 아니라 노우하우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Our primary orientation to the world is not cerebral, it's visceral. 자, 우리가 이 세상과 만나는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지향은 그것이 이지적인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at's also why our attunement and our behavior is so profoundly shaped by the bodily practices that instill habits in us.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는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실천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조율하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양식들을 형성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Recent research in cognitive psychology and neuroscience really fills in this picture for us. 자, 최근에 이 인지적 심리학과 그리고 뇌신경과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그림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Timothy Wilson has summarized it, psychology's rejection of behaviorism ushered in the age of cognitivism in psychology, which required new attention to what was going on inside our heads. 티모시 윌슨이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심리학의 행동주의에 대한 거부가 우리로 하여금 심리학에서의 인지주의의 시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 인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주의를 집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is focus, renewed focus on interior mental life was coupled now with a discomfort with or even a rejection of the very notion of the unconscious. 그렇지만 이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의 내적인 정신 세계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이것은 심지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불편함과 또는 심지어 거절과 짝지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The notion of the unconscious sounded too much like Freudian psychoanalysis and didn't sound scientific.
자,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나도 마치 프로이드적인 정신분석, 프로이드 정신분석 같은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So the result was a focus on mental life as if we were always on, as if we were always conscious, active, intentional in this narrow sense. 자,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의식하고 있고 능동적이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의도적인 것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But as cognitive and social psychology flourished, Wilson says, a funny thing happened. It became clear that people could not verbalize many of the cognitive processes that psychologists assumed were going on inside their heads. 그렇지만 이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심리학이 융성하게 되면서 윌슨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고 그들이 추측한 그 모든 심리학적 과정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So psychologists gradually had to concede that something like unconsciousness not only remained operative but actually perhaps accounted for a majority of our attunement to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과 조율하고 있는 그 모든 대부분의 부분들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 field of psychology now recognizes this crucial influence of non-conscious or automatic operation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심리학 영역에서는 점점 더 이 무의식의 영향력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Wilson, who concedes the problems with Freud's concept of the unconscious, especially notes Freud's failure to appreciate the scope of how big the unconscious is. Wilson은 무의식에 대한 이 프로이드의 이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프로이드가 이 무의식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범주를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Wilson puts it this way. 자, 윌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Freud says that consciousness is the tip of a mental iceberg, he was short of the mark by quite a bit. 프로이드가 윌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드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Consciousness may be more like the size of a snowball on top of that iceberg.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빙산의 꼭대기에 살짝 올려져 있는 그냥 눈덩이 정도의 그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The mind operates most efficiently by actually relegating a good deal of high-level sophisticated thinking to the unconscious.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되냐면 오히려 가장 수준 높은 그리고 가장 완성도 있는 생각들을 무의식에게 맡길 때 더 잘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Just as a modern jumbo jetliner is able to fly on autopilot with little or no input from human conscious pilot. 마치 이 현대의 제트 점보 제트기가 비행을 할 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조종사가 무언가 작동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자동 항법 장치가 대부분의 비행을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So our loves and our wants which are aimed at a vision of the good life that moves and motivates us, those loves and wants are operative at a non-conscious, unconscious level.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과 원함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더 나은 삶을 향한 비전을 조준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the habits we acquire, the habits of longing, of loving are unconsciou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득하는 우리의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바람의 습관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But equally important, the process by which we acquire such habits is also largely unconscious. 그렇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이 습관들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습관들을 의식하는 과정 자체도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So it's not just your habits that are unconscious, it's the very process of habituation that is also unconscious.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습관들이 무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습관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We're learning to love without realizing it.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사랑하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That's why you could end up in Tarkovsky's room and not know what you wan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르콥스키가 말한 바로 그 방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be careful what you devote yourself to.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이 무엇인가에 당신 자신을 헌신하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How are we doing? Okay?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So, Christianity has long identified this tension and disconnect between what we think and what we've learned to love. 자, 기독교는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사이에 이 긴장과 이 불일치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The Bible, for example, says that our hearts are inscrutable things. This mysterious conflicted core of who we are. 예를 들어서 성경은 정말 우리의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저 존재 깊숙한 곳에 아주 신비하고도 그 모순 덩어리인 불가해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The Hebrew prophet Jeremiah described the human heart as an interior depth that eludes us and even deceives us. 히브리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피해가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아주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Or as Saint Augustine put it, our interior life can be like a foreign country, a region of dissimulation, what he called terra incognito. 또는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폐되어져 있는 영역, 라틴어로는 terra incognita, 익명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Our hungry hearts are prone to worship something. 우리의 굶주린 마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o say we are lovers, that we are desiring creatures, is another way of saying that we are the kinds of creatures who give ourselves over to something.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에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novelist David Foster Wallace got at this in a famous graduation speech that he gave at Kenyon College in Ohio. 소설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캐년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의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 said this. 그가 이렇게 말했죠. In the day-to-day trenches of adult life, there is actually no such thing as atheism.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참호 속에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not worshiping.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Everybody worships.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The only choice we get is what to worship. 우리가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일 뿐입니다. So the habits of the heart are shaped and aimed and acquired through the rituals and rhythms and routines that we give ourselves over to.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삶의 ritual, 의식이라든지 또는 rhythm,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루틴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조준되어지고 그리고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So even if you don't think of yourself as religious, you are devoting yourself to something.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에 당신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And what you devote yourself to isn't just something that you do, it's doing something to you. 그리고 당신이 헌신하고 있는 바로 그 무엇인가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또한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I would say these practices and routines function as what we could call liturgies.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실천들과 그리고 이런 루틴들은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Liturgies are love-shaping practices that are forming the habits of the heart. 리터지, 예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마음의 습관들을 형성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빚어가는 실천들입니다. So liturgies are the things you do that are doing something to you.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오히려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Now these liturgies won't always look religious. 자, 그런데 이 예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종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They'll look everyday, ho-hum. 오히려 이 예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아주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But they carry within them a story, a narrative about what the good life looks like. 그렇지만 이 예전들 안에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스토리와 그리고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것이죠. And they work on us unconsciously, under the radar. 자, 이 예전들은 레이더 아래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So for example, you don't become a consumerist who thinks stuff will make you happy because you reach some logical conclusion on the basis of an argument. 자, 예를 들어 보자면 당신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논리적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아, 이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Instead, your heart buys a story about stuff that is tacitly carried in the practices of consumerism, in the liturgies of the mall and marketing.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지금 사고자 하는 그 물건들 안에 은밀하게 담겨져 있는 이 상가의 예전들 그리고 마케팅의 예전들에 담겨져 있는 그 스토리를 사는 것이죠. The anthropologist Pierre Bourdieu shows us that micro rituals have macro implications. 인류학자인 피에르 부르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미시적인 의식들이 거시적인 결과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So let's consider an example. 자, 이제 한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the practices of how we interface with a small metal device really worthy of analysis? 자, 요 작은 이 기계 장치와 내가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If we follow Bourdieu's insight, what seem to be micro practices have macro effects.
자, 만약 우리가 이 브루드라고 하는 인류학자의 그 통찰력을 우리가 따라 본다고 한다면, 자, 지금 이 전화기를 다루는 이 아주 작은 미시적인 실천들이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거시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What might appear to be inconsequential micro habits, in fact, are formative practices that begin to reconfigure our relationship to the wider world. 자, 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작은 행동들이, 이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더 넓은 세상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One could suggest that the interface with the iPhone is just this sort of micro training that subtly and unconsciously is training us how to love.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폰과 접속하고 있는 이 작은 훈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ot because of the content that we're looking at, but because of how I interact with the device and the subtle training of the imagination that's affected by that interface. 자, 우리가 이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화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 컨텐츠들, 그 내용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계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 방법들이 오히려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상상력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The smartphone brings with it an invitation to really inhabit the world differently.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And again, it's not just because of it gives me access to a global internet in this pocket-sized device, but precisely because how it invites me to interact with the world.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작은 기계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기계를 통해서 이 글로벌한 인터넷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작은 기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우리를 무엇인가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very material rituals of simply handling and mastering an iPhone are loaded with a social imaginary. 자, 우리가 이 아이폰을 다루고 그리고 이 아이폰을 다루는 방식을 마스터링하고 익히고 있는 그 작은 예전들을 속에는 그 안에 많은 사회적 상상력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o become habituated to an iPhone is to implicitly treat the world as available to me and at my disposal. To constitute the world as at hand for me. 자, 우리가 이 아이폰과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있어주고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It's teaching me that the whole world is something to be selected, scaled, scanned, tapped, enjoyed by me, for me. 자, 이 작은 기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측정할 수 있고 내가 스캔도 할 수 있고 두드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에 의해서 작동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This zeitgeist is pictured in a rather silly Michelob Ultra beer commercial I once saw in which the world obeys the touch commands of an iPhone screen.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시대 정신이 어디에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냐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아주 멍청해 보이는 미켈롭 울트라라고 하는 맥주 광고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그 맥주 광고 속에서 이 아이폰 스크린의 터치 커맨드, 이게 만져서 명령, 작동 명령을 하는 것이 그대로 이 세상이 순종하는 것, 그런 광고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Don't like that car? Swipe for a new one. 그 차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옆으로 밀어버리세요. Wish the scenery was different? Swipe for a new one. 보고 있는 장면이 다른 장면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옆으로 밀어버리세요. Wish you could be somewhere else? Touch the place. 또 다른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 장소를 터치하세요.
Wish you could see her just a little bit better? Zoom in. 그녀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세요?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확대시키세요. You see how a way of relating to a phone has now become a way of relating to the whole world. 자, 이 전화기와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과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The practices for manipulating a small device are now expanded to show how we'd really like to manipulate our environment to serve our needs and be subject to our whims. 자, 이 작은 이 기계를 내가 조작하고 있는 그 실천들은 이제 어떻게 확장되고 있냐면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복종되어지도록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while we don't go around swiping our hands in front of us trying to change the scenery, we perhaps nonetheless unconsciously begin to expect the world to conform to our wishes like our phone does. 자,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바꾸기, 장면들을 바꾸기 위해서 손을 옆으로 밀어대면서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마치 이 아이폰이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Or I implicitly begin to expect that I am the center of my own environment and that what surrounds me exists for me.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암묵적으로 나는 나 자신이 내 모든 주변의 상황의 센터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So you see how my smartphone inscribes in me the habits of egoism and is in a way training me to love myself.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나의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이 습관들을 내 안에 심어줌으로써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Okay, let's take a breath. 한번 숨 한번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So David Foster Wallace says that we have a choice of what to worship, what to love, what to devote ourselves to. 자, 이제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But so many of the liturgies of our culture are bent on distracting us from this choice so that I default to loving me and loving stuff.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의 수많은 예전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선택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도록 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The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 Blaise Pascal had prescient insight into this feature of our contemporary society.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선견 지명을 가지고 통찰한 바 있습니다. We entertain ourselves precisely to avoid asking the question, what do I really love?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As Pascal put it, Humanity's unhappiness springs from one thing alone, our incapacity to stay quietly in one room.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그가 한 방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We love our distractions and our diversions. Because boredom brings us face to face with what's ultimate. 우리는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우리로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그것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This is how Pascal said it 400 years ago.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파스칼이 4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Nothing is so intolerable for man as to be in a state of complete tranquility. 완전히 고요함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인간이 견디기 힘든 것은 없다. Without passions, 열정도 없이, without business, 비즈니스도 없이, without diversion, 딴 생각도 없이, without effort, 어떤 노력도 없이, because then he feels his nothingness.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한 고요함 가운데 있으면 그는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His abandonment. 그가 버려진 존재라는 His inadequacy. 그의 부적절함. His dependence. 그의 의존성. His helplessness. 그의 무기력함. His emptiness. 그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We want our frantic pursuits and exhausting distraction precisely because it keeps us from facing the uncomfortable question. 우리는 아주 열광적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번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쫓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질문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 Pascal put it, we prefer the hunt to the kill.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죽이는 것보다 사냥을 더 선호한다. We want the gamble of the market and the casino, not to win the money, but to distract ourselves from the rumbling inquietude that haunts us when we stop. 우리가 카지노에서 또는 이 시장에서 도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멈췄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어떤 불안감으로부터 우리를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And our society offers a myriad of liturgies to make you love distraction rather than reflection. 그래서 우리의 사회는 우리가 조용한 명상보다는 번잡함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예전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if and when something punches through the self-medication of our distraction, 그래서 우리가 번잡함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처방한 그 약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가 뚫고 들어온다면 It might be tragedy or heartbreak. 그 무엇인가는 비극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It might be a friend who seems to pierce your soul. 당신의 영혼을 괴롭히 찌르는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It might be your grandma who keeps pestering you and won't let you off the hook. 또는 그 존재는 당신을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당신을 절대로 그냥 편하게 놓아주지 않는 당신의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Or it might be the dark malaise that settles in unexpectedly on a Saturday night at a party where you're in the middle of a packed room but you feel entirely alone. 또는 그것은 토요일 저녁의 파티 가운데 당신이 사람들로 꽉 찬 방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자신이 완전히 전적으로 홀로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우울감일 수도 있습니다. And everyone around you fades into an unfocused haze.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초점이 흐려진 연못 속으로 사라져가고 And time seems to slow down to a standstill. And in this weird fog you suddenly become aware of how unhappy you are. 그리고 시간이 갑자기 정지 화면처럼 서서히 느려져 가는데 그때 이 이상한 안개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And how stupid this is.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And how exhausting it is to play this game. 그리고 이 게임을 계속 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And then this needling question bubbles up. 바로 그때 이 우리를 찌르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What do I want? 난 정말 뭘 원하는 것이지? Ask the question. 그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Let the question interrogate you. 그 질문이 당신을 심문하도록 하십시오.
Here's how David Foster Wallace frames that question again. 데이비 포스터 월레스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An outstanding reason for choosing some sort of God to worship is that pretty much anything else will eat you alive.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할 때 그것이 당신을 산채로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If you worship money and things, if that's where you tap real meaning in life, then you will never have enough. 만약 당신이 돈이나 어떤 물건들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에 당신이 당신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것들은 절대로 당신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Worship your own body and beauty and sexual allure, and you will always feel ugly. 당신의 몸이나 당신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성적인 욕망들을 당신이 예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더럽다고 느낄 것이다. And when time and age start showing, you will die a million deaths before they finally plant you.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대가 다가오면서 당신이 그것들이 실제로 당신을 묻어버리기 전에 이미 당신은 수백만 번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On one level, we all know this stuff already. It's codified as myths and proverbs and cliches and bromides and epigrams and parables. It's the skeleton of every great story.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화들과 또는 격언들과 또는 진부한 상투어들과 브로마이드와 그리고 어떤 풍자시와 비유들 속에서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의 뼈대에 바로 이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The trick is keeping this truth up front in daily consciousness. 요령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 진실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Worship power, you will feel weak and afraid. 당신이 권력을 예배하십니까? 당신은 곧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And you will need ever more power over others to keep that fear at bay.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 능가하는 그 더 큰 권력을 당신의 두려움을 묶어두기 위해서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Worship your intellect? 당신의 지성을 예배하십니까? Being seen as smart? 당신이 더 똑똑하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You will end up feeling stupid, a fraud, always on the verge of being found out. 결국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나 그 조마조마하게 어떤 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사기꾼으로 결국 마치게 될 것입니다. So the question that we really have to ask ourselves is this. Are these things really satisfying my hunger?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야만 하는 진짜 질문은 바로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If I'm constantly giving myself over to liturgies that train my heart to love myself and stuff, then the question I'm ultimately going to have to face is, am I enough for myself? 만약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물질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예전들에게 내 자신을 계속 내어주고 있다면 내가 궁극적으로 결국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충분한가? Does stuff really satisfy my hunger? 이 물질들이 정말 나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Even devotion to good things can eat us up and leave us empty. 심지어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한 헌신조차도 우리를 먹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공허함에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So we end up becoming frantic activists in a way that's really trying to squelch some hunger in our soul.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 영혼 안에 있는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아주 열광적인 행동주의자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If I'm honest, the sex or pleasure or power or domination or even service and activism in politics, do those things really leave me feeling content? 만약 제가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섹스라든가 또는 쾌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또는 다스림이라든가 심지어 봉사라든가 또는 행동주의라든가 정치라고 하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나로 하여금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는가? Saint Augustine once prayed to God,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an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rest in you."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This claim from Augustine forces us to ask, I think, maybe an uncomfortable question. 바로 이러한 어거스틴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What if the love that really makes us happy, content, fulfilled isn't up to us? 만약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면 I'm faced with a choice of what to love, what to worship. But what if there's a right choice to be made here?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여기에 바로 여기에 우리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t might be worth noting that in the Gospel of John, the very first words of Jesus are the question we've been asking tonight.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던지고 있는 질문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hen some would-be followers are hanging around Jesus, he turns around to them and he asks this very pointed question, "What do you want?"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 정확하게 의도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So, let me put my cards on the table. 자, 그래서 제가 제 카드를 이 테이블에 펼쳐 놓겠습니다. I'm not just making some vague appeal to religion as an alternative. 제가 어떤 대안으로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희미하게 여러분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Unlike David Foster Wallace, I think it makes a difference which God you worship.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와는 달리 저는 어떤 하나님을 당신이 예배하느냐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ut here's how I want to frame the question. 자, 제가 이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If, like Bruce Springsteen says, everybody's got a hungry heart. 만약 브루스 스프링스턴이라는 가수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If we are bent on giving ourselves over to something, to someone 그리고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엇인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면 Then I need to ask this question. Will this satisfy my longings?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And what is this God going to ask of me? 지금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이 신이 나에겐 무엇을 요구할까? Is this a God who's going to eat me alive and never set a table? 만약 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산채로 이 신이 나를 산채로 먹어버리고 나에게는 어떤 테이블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Here's why I'm a Christian. 바로 여기에 제가 기독교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Because in Christianity, we give ourselves over to a God who gave himself to us.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God who doesn't just demand or command, but actually sacrifices himself. 이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The God of Jesus Christ isn't a God who demands sacrifices in order for us to pay for the evil and brokenness of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깨어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우리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To the contrary, in Jesus Christ, God gives himself to take on the evil and brokenness of the world.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깨어짐을 스스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To give myself over to Jesus Christ is not just another jealous God like money or popularity or prestige that demands my submission, who demands that I worship at his altar, cowering in hope that maybe this will pay off.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신, 마치 돈이나 인기나 또는 어떤 특권이나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제단에서 아,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희생이 우리에게 뭔가 보상해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신에게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At the alta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서 God gives himself.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And the liturgies of Christianity are brutally honest about our disordered loves, about this disconnect between what I think I love and what I actually chase after. 기독교의 예전들은 우리 자신의 그 무질서한 우리 자신의 망가진 사랑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사이에 이 불일치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The liturgy of confession in Christianity is a chance for me to be honest about myself before a creator who doesn't chastise me but forgives me.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참회라고 하는 이 고백의 예전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야단치시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창조주 대신 그분 앞에서 나 스스로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Grace is at the heart of Christianity because this God is a giver all the way down.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Now, if Christianity is true, if Augustine is right, 자,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이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옳다고 한다면 then human beings are actually made to love God.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Consider how this might explain two phenomena that we often see in our secular age and maybe that you yourself have experienced. 자, 바로 이 사실을 한번 지금 심지어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종종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당신이 어쩌면 이미 경험한 바로 그 두 가지 현상들입니다. It might explain why our attempts to find rest, peace, contentment, fulfillment in a wide array of substitutes is so often experienced as frustrating, exhausting, disappointing. 자, 첫 번째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쉼과 평화와 만족과 충만함을 찾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종종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We frantically chase and try out all kinds of things to love, but they never seem to work, and so we find ourselves frustrated. 자, 우리는 미친 듯이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But we might also find ourselves haunted. 자, 그런데 두 번째 현상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Behind all of our attempts to find ultimacy in things or experiences, we hear this echo of something or someone whispering an alternative. 이 모든 어떤 궁극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모든 일들과 우리 경험들 속에서 어떤 궁극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들의 뒤에서 우리는 무엇인가의 또는 누군가의 메아리를 듣고 있습니다. Maybe we should listen to that still small voice. 우리에게 대안을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 아주 작은 속삭임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This experience of frustration and haunting is captured in one of my favorite poems. 바로 이 좌절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아직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경험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The poem is called Staying Power by Jeannie Murray Walker. 이 시는 지니 머레이 워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지구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Staying Power라고 하는 시인데요. At the beginning of the poem is an epigraph that frames it. 예. 자, 이 시는 이렇게 이 시를 소개하는 글로부터 시작됩니다. It says, in appreciation of Maxim Gorky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theists, 1929. 1929년에 열린 국제 무신론자 대회에서 막심 고르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쓴 시. Here's the poem. 자, 여기에 시가 있습니다. Like Gorky, I sometimes follow my doubts outside to the yard and question the sky. 고르키처럼 나도 가끔은 나의 의심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Longing to have the fight settled. Thinking I can't go on like this.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이 이제는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내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And finally I say all right. It's improbable. All right. There is no God.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 그럴 리 없어. 맞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And then, as if I'm focusing a magnifying glass on dry leaves, God blazes up. 그런데 그때 마치 내가 마른 잎사귀들 위에 돋보기를 들여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타오르십니다. It's the attention maybe to what isn't there that makes the emptiness flare like a forest fire. 그것은 어쩌면 거기에 없는 것에 대한 나의 집중이 마치 산불을 이 공허한 속에 불러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Until I have to spend the afternoon dragging the hose to put the smoldering thing out. 내가 이 오후 내내 이 물 호스를 끌고 와서 그 남아 있는 잔불들을 끌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처럼. Even on an ordinary day, when a friend calls and tells me they found melanoma. 심지어 어떤 평범한 날 내 친구가 전화를 해서 그들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멜라노마라고 하는 흑색종이라는 암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She complains that the hospital is cold, and I say, God. 그녀가 병원이 너무 춥다고 불평했을 때 나는 오 하나님 하고 속삭이죠. God, I say, as my heart turns inside out. 내 마음이 뒤집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다시 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Pick up any language by the scruff of its neck, wipe its face, and set it down on the lawn, and I bet it will toddle right into the God fire again. 어떤 언어든지 그 목덜미를 잡아서 그 얼굴을 닦고 그리고 잔디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불 안으로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Which though they say it doesn't exist, can send you straight to the burn unit.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당신을 화상병동으로 똑바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Oh, we have only so many words to think with.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요. Say God's not fire. Say anything. Say God's a phone, maybe. 만약 하나님은 불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뭐든지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화기야라고 말할 수 있죠. You know you didn't order a phone. 당신이 전화기를 주문하지 않았지만 but there it is. 그렇지만 그 전화기가 거기 있어요. It rings. 전화기가 울립니다. You don't know who it could be. 누가 전화를 걸고 있을지 당신은 알지 못하죠. You don't want to talk. 당신은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So you pull the plug. 그래서 당신은 그 전화기의 플러그를 뽑아 버립니다. It rings. 그런데 전화기가 또 울립니다. You smash it with a hammer till it bleeds springs and coils and clobbery metal bits. 당신은 망치를 가지고 그것이 스프링과 코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속 부속품들을 쏟아낼 때까지 망치로 때려 붓습니다. It rings again. 그런데 또 울립니다. You pick it up. 당신이 그 전화기를 집어들고 at a voice you love. 그 전화기 속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목소리가 whispers hello. 속삭입니다. 안녕. Thank you. 감사합니다.